덴탈빈 연재자 정인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GBR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GBR 할 때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의도해서 막이 노출이 되든 혹은 막이 노출이 되지 않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10년의 리포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비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네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상태에서 멤브레인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멤브레인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네 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의도한 상태로 흡성 멤브레인을 노출시키는 테크닉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비흡성 막을 의도한 상태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경우는 흡성 막을 이용해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역시 비흡성 막을 사용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흡성 막과 비흡성 막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흡성 막을 사용한 경우와 비흡성 막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막의 종류에 따라서 패턴이 약간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 반대되는 개념이 클로즈드 멤브레인 테크닉일 것입니다. 이러한 클로즈드 멤브레인 테크닉은 역시 뼈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봉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역시 혈액 공급을 내측과 외측 동시에 받아내기 때문에 골 생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 케이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악 우측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이 중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인클라인드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협측골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많은 양의 GBR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뼈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면 봉합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완벽한 봉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클로즈드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명명한다면 이러한 클로즈드 멤브레인 테크닉은 뼈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4개월 후에 한번 이것을 CT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클로즈드 멤브레인 테크닉은 완벽한 봉합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점은 이러한 풀 클로즈에 의한 클로즈 테크닉이 아니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이오 가이드 같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을 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노출된 바이오 가이드 같은 콜라겐 멤브레인은 역시 4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것을 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컨버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컨버전은 노출된 부분이 정상 점막으로 취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를 보면 이 환자는 물론 구강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동종막인데요. 아셀룰라 더멀 매트릭스 ADM이라고 하는 슈어덤 멤브레인입니다. 이 슈어덤 멤브레인을 완전히 봉합을 했지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일정 기간 4주에서 8주 정도를 버텨줄 수만 있다면 2차 수술하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흡성 멤브레인에 의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노출된 상태의 흡성 멤브레인이 컨버전 과정에 의해서 정상 점막으로 치환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비흡성 멤브레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흡성 멤브레인을 가지고 제가 의도한 상태로 오픈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위해서는 적절한 봉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연조직과 대략 3mm 정도의 오버래핑을 시켜줘야 되고요.
설치기에서 3mm 정도 오버래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막은 의도한 상태로 약간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5mm 이상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은 연조직은 적절한 홀딩 수처를 적용해주면 5mm 이내로 노출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4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 막을 우리가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4주 후에 이 막을 제거하면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미성숙 연조직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immature gum tissue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성숙 연조직은 점차 각화치운으로 변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봉합을 제거하는 시기는 수처 방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단순 봉합은 보통 일주일 후에 제거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팔자 봉합이나 크리스 크로스는 2주 후에, 그리고 수평 봉합은 3주에서 4주 후에 제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미성숙 연조직은 처음에는 이 원래 있던 각화 치은과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절한 시간에 걸쳐서 각화 치은으로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을 어드히전 과정이라고 명명합니다. 정리해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흡성 멤브레인은 컨버전 과정에 의해서 각화치운으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비흡성 막에 의한 미성숙 연조직은 어드히전 과정에 의해서 원래의 정상적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연조직의 부족 부분을 보상해주는 아주 탁월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적용한 이 임플란트도 역시 아주 좋은 골반응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클로즈드 멤브레인 테크닉은 뼈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연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